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혹시 제주 분이신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진짜로 요 4.3 재심 사건을 하면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고. 어? 그럼 제주도에 살고 계시지도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명예도민증을 받아서 명예도민이긴 하지만 예, 살고 있는 건 서울입니다. 뭐 친인척, 뭐 지리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진짜 이 제주 4.3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 연을 맺게 되었고 또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재판도 진행을 하고 명예도민이 되어서 약간의 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조금씩 할인 받고 있습니다. 소소합니다. 네, 아주 소소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일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4.3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1947년부터 54년까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국가 공권력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이제 그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들 중에 처음에는 생존자분들, 고령의 생존자분들을 변호하면서 당시 4.3 사건 기간 중에 억울한 군사재판을 받으셨어요. 당시도 민간인이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민간인이 군사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육지의 형무소에서 1년부터 20년까지의 형을 살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당시에 사형 무기징역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존에 계셔서 제주도 돌아오신 분들을 2016년에 처음 뵙고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2017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분들이 받으셨던 재판이 무효다. 다시 재판받고 무죄 판결해달라. 그러면서 연을 받게 됐고요. 쉽게 말하면 제주의 4.3 피해자들의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주 사람도 아니고. 젊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해모씨 과거사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과거사라는 건 물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들이 뭐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과거사 사건을 많이 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재심을 하려고 했던 분들과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되었고 예, 저희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리서치한 다음에 재심이란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돌파해보자. 이 분들의 그러한 오래전의 고통, 억울한 정과 평생 감옥 갔다 온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낙인 당하고 살아오고 싶던 시간을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무언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재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이 그 재판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되게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 재판을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요.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시당초 죄가 없었고 70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했는데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버지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보통 그런 데에서 이제 검사의 역할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검사 아닌가요? 그럼 그 검사님은 거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검사의 분위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리 좀 사전에 밝히기도 했어요. 그 이거를 제가 그 죄를 죄가 있다라고 의심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너무 기분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어쨌든 본인도 이 사건을 준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상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처음으로 봤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질문을 드리는 과정,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검사에 대한 호감도 높아졌죠.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한테 4.3 재심 재판은 어떤 겁니까?
변호사를 하는 이유? 아, 오이씨 잘생겼는데 멋있기까지 해. 근데 사삼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하셨죠?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일제시기 강제동원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일본 기업 상대로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어서 아 그리고 또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인데요. 아 근데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식민지 시기의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고 또 베트남전 민간 학살 같은 경우는 물론 불행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병하셨던 군인분들이 자의로 그러한 안타까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래도 교전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혹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이름은 뭔가요? 이 음료의 이름은 네. 8대2 라떼입니다. 8대2 라떼. 뭔지 알 것 같네요. 8대2 라떼예요. 오지랖은 2 이상 피우지 마라. 요겁니다. 예. 훨씬 연하네요. 예. 근데 혹시 제가 또 이거는 궁금한 게 아, 요거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다들 말리는데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요거는 꼭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없고요. 지금 제가 했던 하고 있는 사건들 제기한 사건들을 이기고 1심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어서 이미 제기됐던 오지랖들의 좋은 결과를 확정시킬 때까지는 최소 5년 5년 동안 이 비율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할아버님 할머니들 돈 받아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렇게 돈을 잘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면 뭐 오지랖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그 아이들의 삶에 좀 다가가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에는 누구 한번 보러 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과자도 하나 사주고 또 이제 뭐 그 아이의 이제 요구가 다양하니까요. 뭐 오락실 가고 싶어 하는 친구는 같이 가서 오락도 한 판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는 혼자 조금 해왔었거든요. 승민아. 네. 방학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냥 저장 더우니까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었죠. 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예. 예. 오늘도 그래서 복지관도 휴관이구나요, 그죠? 예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승민이 데리고 가서 센터에 예. 그 긴급 보육할 수 있는 그 신청서도 좀 쓰고 상담도 제가 같이 옆에 앉아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올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이 내일 모레 계약이니까 계약됐을 학용품도 좀 사서 필통도 좀 채우고 노트도 좀 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 간단하게 먹여가지고. 오늘 복지관 휴관이면 그러면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사이에 집으로도 데려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예.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사실은 지금도 좀 떠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떠올리기가 좀 쉽지 않고 가슴이 좀 먹먹하고 작년이었어요. 작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그 당시에요.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격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으셨고 학교도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었고요. 2년 전에는 중3일 때, 그 아이 중3일 때 2교실에서 제가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고, 도민체전 수영선수로 나가기도 했고, 바이올린 독주회도 가지고, 물론 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밝고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9시가 조금 안 됐는데, 누구가 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부모님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 수치로 표현하기도 그렇고 네. 선생님께서 좀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의 힘듦인가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요. 예. 추가 돌죠. 그죠. 치치치치치치 돌죠. 예. 요 상태예요. 아. 요 상태. 한마디로 항상 터지기 일부 직전.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이 추를 잡아당겨서 압력을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좀 힘든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뭐 전환점이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을 추스리시고 또 다시 그 다음을 이제 고민하는 계기로 이제 삼으셔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제가 2년 전에 담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한번 담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제 생각에 그 아이는 내가 안 가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치. 그만큼 씩씩하고 밝았으니까. 네,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또 다양한 경험하고 있고 제가 걔보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급한 아이들이 있지. 뭐 예를 들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조손 가정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을 걔를 만나러 갔으면 그래 그 부모님을 한번 만났으면 부모님이 나한테 선생님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이 생각이 그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그게 이제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갔으면 달라졌을까?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도 무슨 비영리 단체도 만들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취지를 설명했고 제주 도내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알렸어요. 지금은 현재 한 18분 정도 교사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아니라 취지에 정말 동참하는데 장애 아이는 나는 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후원 네 그렇게 해서 후원하시는 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후원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50명 정도 되는 이제 이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반응?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으시잖아요. 어때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단 부모님들이 뭐 너무 고마워하시죠.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 카톡으로 뭐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팝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영 CV에서 팝콘이랑 콜라랑 사서 극장에 가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마치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전화했더니 이제 부모님도 극장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부부가 같이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선생님 저희 부부끼리 영화 본 거 얼마 만인지 몰라요. 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이렇게 한번 부부끼리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인가요? 아이와 나이의 그 겹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물으면 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제가 준비한 커피가 오늘은 핸드드립이에요. 아, 핸드드립? 손에. 아, 손에 손잡이. 근데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겠죠? 그럼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제주도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 네. 네 선생님들 중에 아, 이음 괜찮네? 네. 나도 내가 지도했던 애들도 막 떠오르네? 나도 가서 한번 이음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어져 보자고요. 네. 자, 이음 하면 화이팅 하면서 우리 진짜 좀 에너지 있게 한번 끝내볼까요? 좋아요. 이음! 화이팅! 화이팅! 자, 함께 돌봄 협동 조합이에요. 네. 예. 뭐, 딱 뭐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렇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생, 그치.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학교가 끝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나. 그렇지. 예. 그 시간, 그 불과 그 한두 시간 사이에 애들이 어디 이렇게 갈 데가. 할 게 없어, 그러면. 예. 학원 가거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좀 그 빈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빈 시간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한두 시간 사이에 맞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심심한 게 다가 아니에요. 사고가 날 수 있다니까. 저는 지금 7살인데 아이가 네.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막막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돌봄 사업 외에 또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애들 돌봄에 대해서 교육 자문으로 저는 처음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주하셨던 분들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주민들을 위한 융화 사업. 그다음에 조합이 그래도 수익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합 내에서 수익 사업을 청소나 그다음에 조경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지금 조합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획하는 자문으로 전문가로 제가 들어보니까 숟가락만 살짝 올리려고 왔다가 아예 밥하고 반찬을 다 해버리신 거야. 뭐 그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그 청소 사업도 하세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직업에 귀천은 없대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원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신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의 수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선정됐을 때는 선정됐다가 저희가 이제 실패를 한번 하고 나서 그것만 바라보고 조합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거를 좀 찾던 와중에 이제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또 청소 관련된 일을 좀 하셨고 청소 일이 이게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되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없이 쉽게 들어와서 자기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거의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청소일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청소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 조합원님들이 같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힘을 합해서 저희가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청소하고 있어서 또 힘이 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조합이 주변에 또 관심과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또 주변의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일 거고요. 일단 저희 조합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은 아이돌 봄 사업이란 그렇죠.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소위 꽂힌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거기에 꽂힌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 입시만 제가 담당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봤어요. 뭐가요? 학교, 그러니까 돌봄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학원들도 있으니까 저도 뭐 초등학교 보습 학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와서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돌봄에 학교 돌봄에 들어가는 제약 조건 뭐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는 동생은 애가 세 명 있어요. 다둥이 아빠인데 또 조건 때문에 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고 당연히 안정상의 이유 때문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6시 이후 7시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있을 그 공간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서 하려고 그랬었고 장소를 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안 되고 원래 이제 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원래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입시학원 원장이면 사실은 사교육의 적 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버시는 분이 사실 이 돌봄이 되게 돈이 안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니 학원을 하시는 분은 여기서도 저기 돈을 끌어내요. 예,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예. 그럼 이사장님 아이들은 뭐 학원에서 그럼 같이 키우셨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어디요? 이사장님 자녀 아 저는 애들이 없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네. 애를 낳아봤으면 우리 좀 돌봄이 시급한 건 아는데 애를 안 낳아보셨는데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는 틀리신 분이야. 보기에 무슨 주스 같으세요? 당근 주스 같은데. 당근 주스 같죠? 그쵸. 캐럿 주스 아니고요. 케어 주스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뭐 얘기를 미리 해줘야지. 오늘 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아 케어? 케어 주스입니다. 네. 아이들 케어 주스. 한번 드셔보시죠.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셨는데 이제 많이 좀 풀리셨죠? 네.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맛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진짜 케어 되는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케어 되는 것 같죠? 많이 되는데.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신 우리 원장 선생님이자 대표신데요. 앞으로는 그 원도심부터 시작해서 돌봄 서비스가 제주도 전 지역 또 전국으로 퍼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잘 되면 홍도 많이 해주시고. 아, 물론. 요즘 뭐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들 누르고 한다 그러시잖아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딸부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단골집 사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저를 먹여 살려주고 계시죠. 아 여기는 이제 오지랖을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지 그냥 뭐 단골 카페 사장님 모시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누구 못지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 단골 이제 팬심을 가진 단골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잘생기셔서.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어떤 오지랖을 피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오지랖을 피우고 계세요? 일단은 작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빨대를 안 쓴다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제품들을 좀 생분해성 제품들로 쓴다거나, 또는 화장실에서 손쉽게 쓰고 버려질 수 있는 페이퍼 타올 대신 면수건을 비치해서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란 부분은 화장실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페이퍼 타올로 할지 손수건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아니면 오셔서 전혀 몰랐던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구나, 내가 또 그냥 이 카페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데 다른 카페에 있는 페이퍼 타올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고 계신지 카페에서 쓰는 것 좀 갖다 와 줘 보세요. 예, 좋습니다. 아. 컵까지 가져왔는데요. 이야, 이게 컵이에요. 이거 보통 카페에서 그냥 쓰는 거랑 같은 건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거 따뜻한 음료 담는 컵은 네. 이거는 종이가 대부분인데 얘는 사실은 검정색 플라스틱이지. 그럼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종이로. 이거는 나와 있는 상품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구하는?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상품은 맞는데 환경부 인증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환경부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생분해가 돼야 되는 조건이 따져야 되는데, 내부에 음료 때문에 물러지지 않게끔 보통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근데 그 플라스틱 코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매립이 되더라도 더 빨리 순회가 되고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생분해가 뭐예요, 생분해? 요즘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제 PLA라는 종의 이런 플라스틱 용품인데요. 이제 보통의 플라스틱은 그 화학물질에서 비롯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제품에서 추출해서 플라스틱과 똑같은 식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매립이 됐을 경우에 태비화 단계에 거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소각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유해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고 소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이제 소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연구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팔로 나오신 분 같아.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아니 내가 볼 때는 플라스틱인데? 네. 이거 봐요. 이거, 네. 이거 플라스틱 소리 나고. 플라스틱인데 뭐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지. 그럼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굳이 진짜 먹어요? 먹어도 맛은 있진 않으니까요. 네. 잘한다? 우리 사장님 잘한다. 진짜 플라스틱인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 곡식으로 만든 거라 이거죠? 네 옥수수 전분을 이제 유래로 해서 만든 그럼 이 거죠. 투명한 것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맛이 있진 않는데요. 부대찌개 잘 먹어놓고. 네, 먹는 분은 제가 실제로 처음 보는데. 아 진짜? 네. 나 궁금하면 못 참아. 혹시나 오늘 이후로 저희 카페 오셔서도 먹는 분이 계실까봐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아무 맛은 안 나요, 솔직히. 그냥 플라스틱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분해가 잘 되는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모든 카페에서 이거 쓰면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네, 너무 좋을 텐데 네. 현재로서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단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 단가가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기존 플라스틱의 한 10배 정도? 네? 네,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플라스틱의 10배? 네, 기존 플라스틱이 워낙 저렴하긴 하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사실은 10배면 주인분들이 선택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제주라는 또 그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자연의 유래가 있는 이 섬에서
조금이라도 카페업을 하면서 제주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 시작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아, 너무 어색하네요. 맨날 사장님한테 커피를 받아 마시다가. 아, 그러니까. 비접하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네. 커피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요? 이 네. 커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커피 이름은 네. 진심 라떼입니다. 아, 진심 라떼. 회사의 진심이시거든요. 네. 진심 라떼. 네, 한번 드셔보시죠. 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부터 이제 환경에 좀 환경 개선에 동참을 해야겠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요즘 뭐 배달 워낙 많이 시키는 시대니까 배달에서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안 주기. 네, 그 당연히 체크해서 왜냐면 어차피 배달 시켜 먹는 곳이 다 보통은 집이니까 집에 있는 걸로 드시는 걸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카페, 제 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텀블러 하나 들고 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카페에 갔을 때 굳이 지금처럼 진심라떼처럼 빨대가 필요 없이 바로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빨대를 빼고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부터 보통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세상에 플라스틱은 다 사라져야 되고 뭐 사라질까 싶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보고 그 속도는 사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큰 제주도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 꿈이 다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은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참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했을 때 한 2002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뭐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10대 아이들이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죄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 순수했어요. 오락실에서 2만 원을 훔치고 나오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서 다시 소년원에 간 친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 죄질의 친구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친구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 착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재판하는 데도 쫓아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아이한테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같이 한번 선처를 좀 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 내 아이니까 이걸 내가 잘 돌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쓰다가도 아이들이 답답하게 똑같은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소년원에 들어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느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아, 다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다시 소년원에 가는 걸 보면서 아, 10명 중에 9이요? 네, 그래서 다시 재입소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있나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나름의 그런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신 저의 그 상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들어가도 그래도 한 명은 다시 좋아지지 않았냐 개과천선에서 잘 살고 있지 않았냐 그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해서 그때 말씀해 준 거지 저의 20년을 버티게 해준 그 교훈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맡게 된 일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는 뭐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거나 왜냐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니까 뭐 건강하시냐 그런 것들 이제 보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같이 봉사하러 해서 가고 근데 이제 어르신을 만나다 보면 가정에 가면 꼭 주는 게 있어요.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를 항상 이렇게 주세요. 먹으라고.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의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그렇지, 지나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아꼈다가
아꼈다가 이제 누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걸 이제 주시면 이제 감사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네, 뭐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비록 내가 화장실 갈지언정.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들 그런 거 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하고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대를 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몸을 때리는 학대도 있고요. 예. 어떤 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학대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접촉하는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대부분인 건 이제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더러운 환경이라던가 방치? 방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랑 엄마를 이제 자꾸 폭행을 해요. 근데 그걸 봐온 아이,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네? 엄마를 때려요. 왜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맞아도 돼. 왜냐면 자기가 그걸 계속 봐왔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기 때문에 네네. 자기 역시도 여자는 맞아도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자니까. 아빠 입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습득을 아이는. 하는구나.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그 가정에서 분리를 했어요. 엄마랑 아이랑 안전한 곳으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 결국에 어머님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정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신문에 보시면 가정폭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집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답답해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시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가 내가 과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많이 나시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가정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결국은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청소년 범죄하면 또 이제 비행청소년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요. 이게 대물림이 돼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보다 그리고 엄마보다 힘이 세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시 그게 엄마 아빠를 때리는 그러니까 노인학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냥 아동학대라고 하는 현상들을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많이 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아동학대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한 번쯤은 빗자루로 맞아봤을 거고 그렇죠. 많이 맞았잖아요. 컸는데? 네. 저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갑자기 눈물이 날라오죠. 근데 그때 이제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 뭐 아동학대가 뭐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는 권리라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지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다 보니까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요 라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신고를 하는 건 결코 쉬운 그렇죠. 일은 아니에요. 남의 집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신고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렇게 학대를 받아온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이 바깥으로 보이는 상처는 치유하기가 쉬워요. 연골 바르면 돼요. 밴드 붙이면 돼요. 근데 마음 안의 상처는 밴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네. 그렇죠.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조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신고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고민 판단은 경찰과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아이만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저희는 커피 이름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오늘 팀장님께 드리는 커피 이름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케어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아유. 아우 맛있네요. 더 이제 파이팅해서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왜요? 정년 되기 전에 이분 잘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케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사회복지사분들 뭐 초록우산. 맞아요. 네, 그만 초록우산 접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 꿈은 그거예요. 좋습니다. 네, 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제가 백수가 되는 그날. 백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 파이팅. 파이팅. 아. 본인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보시죠. 자료 조사를 예. 좀 했습니다. 우리 최스타가 이거예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일단 10년 중에 10년 동안 주요 활동이 25개고요. 전직 합쳐서 현직 9개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아니, 읽어주세요. 신살림 제주생활협동조합 이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박상 이사. 제주시 지회회원. 굵게 세 개로 축약을 하면 네. 첫 번째가 저는 계약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연구 교수여서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 도구가 공동자원이라고 하는 제주의 오름, 물, 한라산, 바람, 바다와 같은 자연자원과 사회자원을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사회는 냅두면 그냥 지속되지 않아요? 노노노노노. 그럼 끊임없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에 이게 대해서? 이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회는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 구조를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일을 넘어서 그 다음 일은 또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저는 게으른 농부입니다. 농부? 아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지금 자식 농사 아이 둘은 있는데 이번 생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유롭게 예, 살고 있어요. 애들도 유기농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고요. 감귤도 유기농으로 자유롭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농부입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감귤들도 편안하게. 아이들은 물어봤나요? 편안한지? 아마 편안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편안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놔준 게 아닌가. 또 감귤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농부가 편안하기 위해서 감귤들을 편하게 해준 게 맞아요. 아닌가. 제 말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임이라고 하는데 예, 방임, 예. 저는 자유를 준 겁니다. 아. 감귤들한테 알아서 가지들이 자라라고 하는 자유. 애들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거예요.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뽀로로가 될 자유. 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수님, 두 번째는 농장주, 그죠? 세 번째는 저 두 개밖에 없나 봐요. 아니 뭐 나 엔잡마 아닌데. 여성 인권 운동가.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거여서 제가 뭐 인권 활동가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성만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불어 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왔는데 제주에도 이제 다문화 여성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그 법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례를 좀 모아 달라. 그래서 이제 판례를 모으다 보니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성 인권 연대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여성 인권 쪽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다 보니 여성 인권 연대 이사도 했었다가 그다음에 연구를 하다가 마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 지금 네트워크 이사도 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협동조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밥상 살림. 농산물, 그러니까 밥상이 살면 농업인들도 되게 농민들도 좋잖아요. 좋은 농산물이 올라가니. 그래서 농업 살림, 그리고 생명 살림. 우리 소비자도 살리고 생산자도 살리고 다 같이 살리는 거니까 생명 살림. 대신에 가급적이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을 하자 해서 생명 살림, 그리고 요걸 가지고 수익을 얻었으면 지역사회에 공헌하자. 지역 살림. 네 가지 목표로 이제 하는 데예요.
지금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형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으뜸마을에 경로당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살림 제주의 담을 매장의 입구에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에서 다루고 있는 농산물들 외에 이제 가공식품도 조금씩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들이 많아요. 이제 휴지나 뭐 치약, 칫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가끔가다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 너무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하냐 고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다 놓는 날이면 그냥 그 시간대에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자 좀 작게 작게 포장 소분하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많으시면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만이랄지. 그러니까 꼬맹이 때는 오히려 제가 모든 회의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둘이 바쁜 날에는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를 따르니까 요새는 아빠를 많이 따라요. 저를 따르면서 가면 이제 한살림 회의 가면 앉아가지고 얘네는 그림 그리고 있고 저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죠. 그러다가 요새 이제 중학교 되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좀 안 다닐라 그래요. 엄마는 회의나 가세요. 자기랑 이제 TV 보고 싶어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스페셜 커피. 이 커피 이름은 뭡니까? 와이리 바꾸노. 와이리 바꾸노. 진짜 맞아요. 정말 바빠요. 지금 제주도의 현 상태. 네. 아, 교수님이 생각하는 100%에서 몇 퍼센트까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지금 제가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갈등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욕심 안 버리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뭐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되게 잡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제주도는 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공간인데 이게 쓰레기장 넘쳐, 뭐 하수물이 막 넘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혜를 잘 모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새 밥을 먹다 보면, 술 한잔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면 아, 요 문제 있으면 같이 이거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우리 김자경님께서는 제주도에 지금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풀고자 하시는 분이야. 아, 기분 나쁘면 그냥 잘라요 실타래를. 아이고, 그치? 뭘 풀어 그냥 잘라. 풀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 그렇죠, 이게 밥상을 엎으면 이게 밥상의 혁명이거든요. 야, 안 되면 엎어.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속 가능한 삶, 행복한 삶, 그 삶이 제주에서 가능하게 될 때까지 김자경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요? 네. 제 자청비예요? 아, 지금 하시는 일이 많잖아. 응원합니다. 또, 예, 누군가가 앞장서야 되거든. 가위 들고 잘라야 되거든. 자르겠습니다.